전 막걸리를 만들고 있는 명인영조의 홍순선이라고 합니다. 저희 명인영조는 1924년부터 시작된 그 전통이 긴 양조장입니다. 술 맛도 있고요. 그래서 저는 저희 양조장이 오래된 보석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양조장은요, 저는 1924년경쯤 그 일본 사람이 처음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그 뒤로 계속 주인이 이렇게 바뀌면서 이어져 왔습니다. 전에는 그 저희가 쌀이 귀한 때라 그밀 막걸리가 허용이 됐었어요. 쌀 막걸리는 법적으로 허용이 되지 않는 시절이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한 2000년대, 1900년 99년 그때쯤에서 그 쌀막걸리가 이렇게 풀렸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이제 쌀막걸리를 시작하게 되었어요. 익산 시에서 기술센터하고 제외하고 고구마 막걸리를 했거든요. 자색으로 된 고구마 막걸리를. 근데 그때 술 이름이 자줏빛 고운님이에요. 그건 고구마 들어간 건 자줏빛 고운님이고 고구마가 들어가지 않은 건 고운님 이렇게 해가지고 고운님 막걸리로 하게 됐습니다. 그건 이제 열심히 맛있게 만들려고 하는 그 노력이 있었고 또그 누룩을 요즘은 누룩을 많이 사서 쓰는데 저희는 저희만의 누룩을 만들어서 사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더 계속해서 그 전통을 이어올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막걸리라는 게 굉장히 사양 사업이었었어요. 그런데 이제 쌀막걸리를 시작하고 하면서 약간 막걸리 붐이 일었거든요. 그래서 조금 지금은 많이 괜찮은데 옛날에는 거의 그냥 명맥을 유지하기가 힘들 만큼 했을 때 그때가 좀 가장 힘들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저희 막걸리는 이렇게 드셨을 때 깔끔하면서 다음날 숙취가 없어요. 저희 막걸리를 드시는 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숙취가 없어가지고 좋다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술을 이렇게 많이 안 먹고 그냥 이렇게 술이 잘 나왔나 맛보는 정도는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술을 상태를 제가 30년 넘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술이 끓고 있는 거랑 보면은 아, 이 술이 제대로 됐나 안 됐나 그술 이렇게 소리 들어보고 이렇게 상태 보면은 많이 향도 맡아보고 자색 고구마로 이용해가지고 만드는 막걸리거든요. 그래서 특허를 받아가지고 지금 있습니다. 일단 3기에서 나는 고구마를 사용했었고 근데 많이 도움이 되려면 많이 판매가 돼야 되는데 그러질 못해가지고 그 부분도 익산시 쌀에다가 익산시 고구마를 쓰기 때문에 저 특단주를 받으면 전국 유통을 할 수가 있는데 지금 현재는 그걸 못하고 있어가지고 이렇게 많은 양을 판매는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특별한 술이니까 이렇게 평상시에 먹는 술들은 이제 일반 막걸리 하얀 술을 많이 드시거든요. 그래서 자색 고구마 막걸리는 이제 전국 유통을 해야 많이 팔수 있을 것 같아요. 함나 양조장 할때 그때 막걸리 붐이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저기서 이제 술을 달라고도 하고 했는데 저희가 그 규모가 조그마한 그 양조장이어가지고 이제 규모를 키울 필요가 있어서 이쪽으로 오게 됐어요. 아, 쿠팡스푼 클루트 안에서 이제 지원 사업이 좀 많이 있어요. 뭐 인건비 지원 사업도 있고 뭐 저희가 뭐 신제품을 개발한다거나 할때 그런 지원도 해주시고 뭐 포장 패키지 같은 부분도 지원 받은 적 있고 예, 그래서 도움 많이 받고 있습니다. 지금 술은 저희가 신제품 낼 것들은 이제 다 준비는 돼 있는데요. 그걸 하려면 전통주나 지역수산주를 받아야 되거든. 인터넷 판매를 하려면은. 근데 이제 그걸 하려면 투자가 좀 돼야 돼요. 근데 저희가 아직은 그 정도 투자를 못 하고 있어가지고 앞으로는 저희들 목표가 그런 것 같아요. 빠른 시간 내에 할수 있도록 노력하겠죠.
제가 혼자 이걸 하게 되니까 제가 너무 힘들어서 우리 딸이 이렇게 도와주게 됐어요. 저는 이제 옛날 방식이고 저 아이는 이제 여기저기 이제 교육도 많이 다니면서 막걸리도 배우고 그러면서 뭔가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이렇게 이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배우잖아요. 근데 쟤네들은 가서 직접적으로 뭔가 강의도 들으면서 기초적으로 이제 이게 어떻게 원리가 어떻게 되는가 그런 순서대로 다 배우는 것 같아요. 저희하고는 또 조금 다른 것 같아요. 그 우리 전통 막걸리하고 또 젊은 사람들은 요즘 또 새로운 막걸리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많이 연구를 해요. 저는 젊은 애들답게 저는 그냥 옛날에 내려오던 그 전통 그냥 막걸리만 하고 있고 우리 딸은 이제 새로운 뭔가를 첨가해서 할수 있는 막걸리 그런 것도 해보고 그러는 것 같아요. 네. 지금보다 좀더 많이 커져가지고 전국적으로 유명한 그런 막걸리가 됐으면 좋겠어요. 사람들이 많이 좋아해주고. 지금 익산 시민들은 많이 좋아해주시는데 아직 그래도 전국에서는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익산 우리나라 누가 어디 막걸리가 참 좋다 하고 이름이 났으면 좋겠습니다. 반짝반짝 빛나는 명예냥주였습니다.